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호박으로요.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. 매콤한 볶음인데요. 덮밥으로 활용하시기도 좋고 반찬으로 활용하시기도 좋습니다. 채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. 이게 좀 가격이 싼 거예요. 그래서 씨가 이렇게 좀 굵긴 한데요. 부드러워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씨니까 괜찮습니다. 그리고 대파 한 반부리 잘게 송송 썰어주겠습니다. 자, 양파 작은 거 한 개 넣겠습니다. 자, 뿌리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물을 좀 세게 했습니다. 그리고 식용유를 저는 한 두 스푼 정도 넣습니다. 파 먼저 넣고요. 마늘 다진 거 한 스푼 정도. 바로 고춧가루도 넣어서요. 고추기름도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. 두 스푼 넣었어요. 이제 불이 너무 세면 조금 낮춰주겠습니다. 약불도. 진간장이고요. 세 스푼 넣고요. 진간장 세 스푼에 물엿을 넣으려고 딱 한 스푼 넣고요. 이거는 살짝만 이렇게 볶으면 돼요. 너무 오래 안 볶아도 되고요. 여기 혹시 뭐 참치액 있으시면 참치액 마무리 좀 하셔도 되고요. 이제 불 끄겠습니다. 요거 한 2분만 볶으면 다 됐습니다. 참기름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통깨 뿌리시면 돼요. 참치액 마무리로 자 조금만 넣고 이걸 밥이 얹어서 비벼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지금 아직 밥이 덜 됐습니다. 저희는 밥이 덜 돼서 그냥 이거 이렇게 담아놨다가 나중에 먹겠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국물이 좀 생기거든요. 괜찮습니다. 밥 비벼 먹기 딱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세탁기 다 됐습니다.